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취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루 준비하신, 이 시간에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살았으니까 나 기억 속에도 이제 잊어먹지 않습니까? 또 오래 지나면 잊어먹고 나이 먹으면서 또 금방 잊어먹어요. 며칠 전에 한 일도 잊어먹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하루하루, 우리가 한 말들, 행위들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평생이 모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냥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늘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평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을 평가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고 부끄러운 날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고린도전서 배울 때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겨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검중의 불을 지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 검중의 불을 지나갈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긴 사람은 그 모든 섬김이 그대로 남아있고 더 반짝반짝 빛나고 영광스러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지피나 무슨 풀 같은 걸로 섬겨가지고, 다 상징적인 거지만 그 검중에 불을 지나갈 때 다 타서 하나도 없어지고 불에 불 속에서 그냥 허겁지겁 뛰어나온 사람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남은 인생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계산해보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정말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요 말씀 바로 위 말씀, 지난 금요일날 우리 배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배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고 실제 그 히브리 말은 메시아라 그랬어요. 메시아. 정확하게 우리 쏙 들어오게 이해하려면 원래는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더 머리에 우리 쏙 들어오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하도 들어서 그리스도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매치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베드로라는 인간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혹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제 앞으로 새 성전을 세우겠다. 저 예루살렘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새 성전을 세우는데 그 생전 새 성전이 교회라고 하겠다. 새 성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고 새 성전을 지으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제 가르침이 오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느냐? 이 21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에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그때부터 비로소 뭘 가르쳤냐면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가르쳤다네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그런 걸 안 가르쳤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아, 이제는 정말 가르쳐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아직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그들은 이제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제 인자가 메시아가 맞다, 맞는데 이 메시아직을 어떻게 수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비로소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침을 듣고 베드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자 지금 베드로는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는 뭐냐면 하나님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이 되겠죠. 그것을 다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고 막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칠병이어 기적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소경에 눈도 뜨게 하시고 귀머리 귀도 열리고 혀도 풀리게 하시고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그렇게 이제 확실히 고백하고 오늘 고백까지 해서 칭찬까지 받았어요. 그럼 베드로와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만 남았어요? 이제 곧 우리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셔가지고 이 저 못된 놈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 땅에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다. 그러면 자기들은 12명 그 왕이신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당연히 제일 높은 12자리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정치적으로 거기다 세워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예수님 왕이 되시고 메시아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유대 신학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자리도 부족해 가지고 제자들이 항상 뭐 갖고 싸웠어요. 1등, 2등은 누가 하느냐. 1, 2위. 예? 좌우정, 좌의정, 우의정은 누가 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제자들이. 우리가 들으면 참 어쩌면 우스운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은 실제적인 거예요, 지금. 이걸 대통령 선거 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대통령 선거 반드시 우리가 이기고 그러면 이 선거에 제일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 국무총리 되고 한 사람 뭐 장관 되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간절히 가지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더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자는 이제 권능으로 저 로마를 때려부수고 이스라엘 세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는데 이건 들리지도 않아요. 이 베드로에게. 들리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죽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 베드로 깜짝 놀라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항의를 했어요. 항변을 했어요. 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선생님이신데 그냥 죽으신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죽지 마세요. 그랬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가. 예?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잖아. 이제 이 사람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 자기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이제 고생 끝나야 되는데 권력과 부를 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지금 3년 동안 쫓아다니겠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우리는 그 말이죠.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신앙이 메시아 신앙이 그러니까 붙잡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일이 뭐라래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냥 결단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일어나서도 안 돼요. 그런 말이죠. 이 태용호 선생이 쓴 그 자서전 비슷하게 북한 실상을 쓴 책이 얼마 전에 출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다 망했어요. 세상의 공산주의. 물론 이제 중국 공산주의하고 베트남은 좀 남아있는데 그 종주국인 이제 소련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영국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완전 좌절을 한 거죠. 그들에게 하나의 이념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
예? 공산주의가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다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한 사람을 만났는데 노인인데 자기가 북한 그 영사로 있을 때 자기한테 매달 돈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조금씩.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게 만져보니까. 그왜 주냐면 이제 북한에다 보내라고. 왜 그럴까요? 이 사람 평생 더 공산주의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고 형편없는 제도라는 걸 이념이랑 알게 된 다음부터 그나마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은 예? 자기는 이때까지 평생 신념으로 믿어왔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저 북한이 그래도 그 명목상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래 거기다 그 낸다는 거예요, 후원금을. 제가 그 글을 읽고 아 이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공산주의자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 그게 무너지면 그 사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예? 이 메시아 신앙이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고 믿었고 엄청난 권능을 행하는 거를 지금 계속 보고 왔으니 조금만 고생하면 끝난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얘야 네가 메시아라고 나를 고백한 거는 맞다. 예? 칭찬하고 고백인의 교회를 세울게. 그런데 인자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야, 뭔 소리야 이게. 붙잡고 항변을 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죠. 예?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제 한번 빠르게 한번 새벽이지만은 제가 많이 가르쳤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러 번 나오죠. 이사야서만 읽어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네 번이나 나오죠. 야훼 종의 노래가 40장부터 55장까지 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거두 개를 뽑으라 그러면은 종의 노래 중에서 세 번째 종의 노래인가요? 53장에 그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그가 찔린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성찬식 때 맨날 읽어드리는 그 말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굉장히 고난받고 죽는 모습이에요. 이사야 53장. 이사야에 나타나는 메시아상은 네번 나오는데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다이 고난받고 죽는 얘기예요. 근데 다니엘서 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거기는 이제 메시아가 인자라고 하는 인자로 나오죠. 메시아가. 근데 거기 메시아가 어때요? 우리 다니엘서 7장 공부할 때 보면 네 아주 흉측한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는 메데파사부터 시작해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아수르 안 들어가구나. 바벨론, 그다음에 파사, 헬라, 로마 제국을 나타내는 인간의 그 싹한 제국들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제국들이 막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와가지고 이 못된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그림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유심히 읽다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이사야 53장과 다니엘서 7장이 너무나 다른 거죠. 완전히 상반돼요. 하나는 전능하신 권능자의 능력으로 오셔가지고 이 못된 큰 제국들 다 제국이잖아요. 이걸 다 멸망시키고 그 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권능의 진짜 메시아. 베드로가 기다리던 메시아 모습인데 이사야 53장의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상하고 죽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매치가 될수 있는가? 신약에서도 이제 상당히 메시아론을 공부하면서 이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메시아를 메시아에다가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 신학에는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그런 개념이 1도 없어요. 0.000도 1도 없어요. 메시아가 오는 날은 바로 다니엘서 7장이 이루어지는 날이야.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저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성경 박사인데, 예? 구약의 박사인데, 아니, 이사야 53장을 몰랐단 말이에요? 알았죠? 알았는데, 그걸 메시아에다 적용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53장을 집단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에게 적용을 했어요. 자기 민족. 유대 민족. 예? 우리가 비록 지금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면 다니엘서 7장의 그 인자처럼 다 못된 놈들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완전히 잘못해서 가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제 그 성경 읽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공간복음서 지금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용서받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면 돼? 다 하나님 성전도 주셨고 죄 지으면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면 되고 에?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가 이루면 자기들은 다 거기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죄인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지, 이방인들. 예?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게 아니죠. 특별히 우리 로마서 1장, 2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로마서 1장에서는 온 모든 민족들이 다 죄를 졌다고 이야기하고 2장에 오면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최고의 구약학자 아닙니까? 유대인이고. 예?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그냥 정통파 유대인. 근데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죄인이야. 3장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죠. 아무도 죄사함 받을 수 없다 그래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죠. 메시아로서.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으면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거기 예외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들이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자기들 다 거기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뭐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한 사람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나라 축복에 참여하려면.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이사야 53장의 모습으로 먼저 오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르칠 때가 됐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다 죽으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오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건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 신학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죄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는 지금 이제 정말 베드로가 기다리는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지금. 할렐루야. 예? 자, 이걸 베드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당신이 죽으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 안 됩니다 선생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굉장히 심하게 책망을 하세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와라 합니다.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찬해 주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잠시 후에 사탄아 물러와라 그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사탄아 물러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멸망받습니다. 아무도, 아담 이후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담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는 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알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면 사탄의 계획이 다 깨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데리고 지옥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이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십자가를 방해하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딱 사역하려는데 그때부터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핵심이 다 뭐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하고 무식하게 십자가 가지고 고난받다 당신이 죽어야 됩니까? 아, 이 돌로 똥 만들어가지고 그냥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주고 사람들이 와
지금 그러잖아요. 경제가 최고 아닙니까? 할 텐데. 아니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분명히 붙잡아 줄 것이고 탁 때려내리면 사람들이 와 영웅으로 아 이렇게 편한 길이 많은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이게 마귀가 유혹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하고는 하여튼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쫓아버리셨잖아요. 지금은 이 메시아 고백을 했지만 그 의미가 뭔지 아직 완전히 잘 알지 못하는 베드로 속에 역사해가지고 또 십자가를 못 지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지게 사탄을 몰라라 그랬죠. 심지어는 언제까지 사탄이 십자가에 방해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이 지나가면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뭐라 그래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구원자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오. 당신이 당신을 구원해 보시오. 그럼 내가 믿을게. 그 앞에 와서 또 마지막까지 사탄이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저 같은 거 그냥 십자가에서 벌떡 내려와가지고 그냥 이놈들 혼내줬을 텐데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자기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 앞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이면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당신이 메시아예요. 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 고난을 받고 죽으세요. 그 죽으셔야 우리 죄를 다 예수님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예?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탄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먼 훗날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입이 메시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메시아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렇잖아요. 불과 몇 분을 간격으로 그리고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교회를 세워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자기 교인들에게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 전서 한번 5장 8절 9절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자기 생각한 거예요. 이 이후에도 베드로는 이제 또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부인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가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입이 내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지만 마귀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또 집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항상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여지는 의로운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뭘 하시느냐. 이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는 것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은 우리 모두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 이건 이제 예수님만이 걸어갈 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십자가에서 그렇다고 무슨 제자들이 죽어가지고 다른 사람 죄를 사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한 분만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하신 일이고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치는 삶을 의미해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목숨을 위하여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드리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온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진 세상에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다 누리면 뭐 하겠어요? 예? 조금 자기 살고 편안하게 살고자 금방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데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느냐? 이 땅의 삶은 잠깐인데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쭉 천국 비유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때 천국은 마치 뭐라 그랬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랬죠.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발견한 사람만 알아. 발견한 여러분만 알아요. 아니까 이 시간에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 모르면 여기 나왔을 리가 없죠. 이 아침 이 힘든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묻어놓고 어떻게 그걸 사기 위해서 다 가서 집도 팔고 모든 걸 팔고 다 희생해서 그 보물을 얻잖아요.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리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순교의 정신으로 순교할 각오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비록 죽는 길이라도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돈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러려고 교회 갔다 이 말씀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처럼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제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 신앙일 때 그러는 것이고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잠시 잠깐이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가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조그만 경제적인 이득이나 자기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자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젠 하지 말고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 감당하는 길이 뭐까진 경제적인 것 좀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네 목숨을 갖다가 바쳐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목숨을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행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은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기서 내 남은 인생을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예?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일단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진짜 불꽃을 태우다가 가게 해주세요. 또 더 이상 그 위에 더 하나님이 인생을 주시면 건강 주셔서 남은 인생은 이제 칼빈줄 죽을 때까지 뭘 하나 쓰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의 불꽃을 태우다 가게 해주세요. 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남은 인생 그렇게 사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 주셔서 정말 새벽 제단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한 목숨 다 불꽃을 태우다 가게 해주세요. 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모든 삶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베드로처럼.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드리는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